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쌍둥이 주택을 기억하시나요?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그 옆의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구조의 쌍둥이 주택 중 오른쪽 주택입니다. 상공에서 본 모습과 교통 등 주변 여건, 면적, 가격 등이 동일하니 이에 대한 정보는 우측 상단 9128번 영상 카드 링크를 클릭하세요. 이 주택은 정원과 텃밭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달라 이 부분 보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주택 측면의 텃밭 공간부터 보여드립니다. 여기도 역시 배수로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울타리 안의 텃밭은 그 옆 타인의 밭과 단차가 별로 없습니다. 옆에 산에 두 개의 산소 있군요. 텃밭이 꽤 넓어 산거리는 걱정 없어 보입니다. 텃밭에서 바라본 조망 역시 훌륭합니다. 전원주택 측 후면의 모습도 정갈하여 역시 예쁘네요. 처마 역시 나무로 마감하여 고급스럽습니다. 정면의 정원은 측면의 텃밭과 확실하게 공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의 공간을 분리해 놓은 옆 주택과 달리 각각의 공간에 맞게 사용하기 좋습니다. 데크에서 바라본 풍경과 2층 발코니에서 바라본 풍경이 옆 주택의 같은 공간에서 바라본 모습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직접 와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다른 설명은 9128번 물건으로 가름합니다. 영상 마지막 부분 추천 매물 썸네일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. 멋진 전원주택을 찾고 계시다면 두 개의 주택 중 자신이 선호하는 정원 모양이 있으시다면 먼저 오셔서 선점하세요. 마음 맞는 분과 함께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. 고맙습니다.